분사 구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게 있어.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한 문장이지. 뒤쪽에서도 또 주어, 동사 한 문장이 있어. 두 문장이잖아. 여러분, 이 문법에서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그래, 절. 오케이?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어, 동사 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절이거든? 근데 절 말고 또 구라는 게 있지, 구. 구는 두 단어 이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이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해서 절이었던 문장을 구로 만드는데, 분사로 시작한다 해서 무슨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용어 설명은 이래. 그리고 간단한 이게 실제 분사보다 훨씬 더 쉬워. 아주 간단하거든? 보세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있거든?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어. 접속사 생략이야. 오케이?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접속사 생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하고 주어가 서로 만약에 같지? 만약 주어하고 주어가 같으면 앞쪽 주어를 생략하는 거야. 다르면 써줘야 돼. 그냥 가장 단순한 모형은 같은 모형으로 처음에는 설명을 하거든. 같으면 생략. 근데 세 번째 이제 동사 차례잖아. 오케이? 만약에 동사와 동사의 이거는 시제가 같아야 돼. 시제. 다른 게 같은 게 아니고 시제가 같지. 시제. 시제가 같으면 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야. 시제가 현재, 현재. 과거, 과거로 같으면 이 동사에 또 어떻게 한다고?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절이었던 문장을 뭘로 바꾼다? 구로 바꾼다. 근데 뭘로 시작해? 분사로 시작하지? 그래서 분사 구문인 거야. 아, 제가 요 콤마 찍고 뒤에는 손댈 필요 없어. 그대로 써주면 돼. 이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다음에 뭘 설명하냐? 접속사를 살려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다음에 주어하고 주어가 서로 틀려가지고 또 주어를 살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동사하고 동사의 시제가 서로 틀려. 틀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 알겠죠? 기본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빨리 써놓읍시다. 단순 모형이. 되게 쉬워, 되게 쉬워. 됐어? 얘는 할수 있고, 얘는 할수 있고, 두개 시계 돼요. 할수 없고, 할수 있고, 할수 있어. 아까 녹화시장 몰랐지? 아, 얘는 한 시간짜리 녹화를 하는데 녹화 시간을 안 넣어가지고 고등학교 형들 내신 때리지 못했는데 뭐 때리는 줄 알았어. 다시 했어. 걔네들이 꼭 그걸 해달라. 다시 했어. 죽은 줄 알았어. 되니? 시간 좀. 됐죠? 자, 바로 가볼게. 분사구문 만들기 해서 나오죠. As I felt tired. 나는 피곤하게 느꼈기 때문에 I stayed at home all day. 나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자, 접속사 눈에 보이지? 그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또 주어, 동사잖아. 이제 절을 구로 만들 거야. 자, 아무 이유 없이 뭘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 그다음에 주어 비교할게. 주어, I 똑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시제 비교해야 돼. felt 과거형, stayed 과거형. 과거형이니까 이 felt의 원형이 뭐야?
필이지. 했다 ing. So feeling tired. I stayed at home all day.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분석어 만드는 거 완전 쉬워. 자, 납부터 있는 거 쫄지 마라.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봐줘야 돼. 알았지? 자, 아무 이유 없이 접속사 생략. 주어 I 똑같으니까 생략. 자, didn't가 의미하는 건 뭐야? 나는 부정이면서 시제는 과거이다 이런 거잖아. 부정이다 하면 그냥 일단 not 하나 써주고 시작하면 돼. 젤로 앞에. 그리고 얘 과거, couldn't 과거니까 시제 같아 틀려. 같지? 그러면 didn't 했다 ing 붙이면 큰일 나지. 뭐 했다 붙인다고 했어? 동사 원형에 ing 붙인다고 했잖아. 이 no에다가 ing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니까 don't나 doesn't나 didn't 이런 게 나오면 맨 앞에다 not 하나 써주고 시작하면 돼요. 쫄지 말고. 그 의미밖에 없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봐줄 문장은 또이 문장과 이 문장이야. 자, 날라가고 유유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현재 똑같으니까 living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단순모형으로만 간다. 해석 안 하고. 그다음에 부대 상황은 뭐뭐 하면서인데 이건 뒤쪽에서 분사구문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뒷문장을 먼저 봐줘야 돼. 접속사 날라가고 II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과거형 똑같으니까 동사 원형에 ing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서 형성될 때도 있어. 자, as 날라가고 II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과거형 똑같으니까 sit에다가 ing 해야 되겠죠? sitting. 자, 조건 if인데 날라가고 유유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이렇게 됐지? 선생님, 얘 현재고요. 선생님, 얘 미래잖아요. 시제 틀리지?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무슨 문법이 숨어져 있냐면, 자, 맨날 설명했지만, if 다음에 미래를 표현하고 싶어도 will이나 won't를 쓸수 있어 없어? 없지. 미래를 표현하고 싶어도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시제가 똑같은 거야.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미래의 상황이고 미래 상황인 거야. 똑같다고 볼수 있지? 동사 원형에 ing, turning. 자, 양보. 날라가고 쉬쉬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그다음에 현재 똑같으니까 비동사의 원형이 뭐야? 비동사의 원형이 빙이지. 비지 비. 이 동사 원형이 ing야. 그런데 양보의 부사절 although는 이 접속사는 웬만하면 살려줘. 접속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나오잖아. 웬만하면 좀 살려줘. 언제 이 접속사를 밝혀주냐면, 그 해석이, 이 접속사를 빼버리면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한번 해볼게. 한번 봐봐. 만약 이거 접속사를 생략했다고 한번 해봐. 한 문장은 old, being old,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인지. 두 번째 문장은 my grandmother goes jogging every day. 우리 할머니는 매일 조깅하러 가신다. 이런 뜻이지. 자, 이 접속사가 없다고 하면 할머니가 나이가 드신 후에 조깅을 하러 가신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나이가 드셔서 갑자기 건강을 챙기시겠다고 조깅을 하러 가시는 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깅을 하러 가신다는 건가? 해석이 불분명해지지. 이런 때는 밝혀줘야 돼. 이해됐어요? 접속사를 밝혀주는 경우. 오케이? 자,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절을 구로 만드는 건 쉬워. 쉽지 않냐? 쉽지? 응용도 거의 없어. 응용도 거의 없는데, 자,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접근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얘가 없어. 얘는 뭐 그냥, 이거 해도 되는데. 얘가 없어. 자, 절을 구로 바꾸는 건 쉽지만, 뭐를? 구를 절로 바꾸는 게더 까탈스러워. 이걸 할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그런데 이것도 차근차근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지?
앞에 접속사는 있는데 접속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빈칸으로 일단 남겨놔. 접속사는 문법으로 접근 못하고 무조건 해석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빈칸으로 남겨두고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했어. You. Should는 현재를 보면 돼. 자, 시제가 현재니까 동사도 현재 시제를 쓰면 되지. Living이니까 live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어쩔 수 없어.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석해야 돼, 해석. 해석 안 하면 큰일 나. 자, 한 문장은 너는 너의 집을 떠난다 라는 문장이고, 너는 문을 잠궈야 한다 라는 문장이고, 접속사 뭐가 가장 어울려? 네가 집을 나갈 때, 떠날 때 문을 잠궈야 한다. 뭐뭐 할 때, when을 써주는 게 좋겠지? 이건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 자,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접속사 남겨두고, 주어, II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 다음에 시제, 과거형이지? watched 해야 되겠지. 자, 한 문장은 팝콘을 먹었어. 영화를 봤어. 이렇게 됐지. 무슨 의미일 것 같아? 그렇지.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었다. 동시에 지금 이걸 했다. 이런 의미잖아. 뭐뭐 하면서 할 때, as를 써줘야지. as가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면서 이런 뜻도 있거든. 자, 요거. 내가 얘는 왜 하나 이거 안 해줬을까? 요거를 할줄 알아야 돼. 자, 또 이렇게 할게. 얘만 줄게, 얘만. 쓰니까 귀찮으니까. 자, 접속사는 마음속으로 비워두고, I 똑같으니까 주어 I. 과거형이니까, 자, set은 뭘로 해줘야 돼? set이지. 해석해야 돼, 이제. I sat at the back of the classroom. 교실 뒤에 앉아있었네. I couldn't hear the teacher well. 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잘 들을 수 없었어. 원인과 결과지.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없었다. 원인이니까 as를 써주든 because를 써주든 since를 써주든 그세 가지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사실 더 쉬워. 많이 다뤄보면 일단 마음속에 접속사 이렇게 하잖아. 접속사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you 나가지. 뒤에 이렇게 will 있잖아. will 별일 없으면 다행이야. if야 if. 별일 없어. 접속사도 if야. 여기 현재 시제 써줘야지 또. 미래 시제 써주면 큰일 난다. 이거 미래라고 해도 미래 시제 써주면 큰일 나. turn right. 이렇게. 이해됐죠? 자, 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냥 접속사 이렇게 받아 먹으면 돼요. 뭘도 그냥 받아 먹고. 주어 I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는 뭐야? 현재지?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네. My grandmother니까. She. 그다음에 is old 이렇게 될까? 이랬지. 쉬워. 책 한번 좀 풀어봅시다. 여기 거기에서 라디오에서 첼로하고 피아노 나오는데 지금과 시
볼까? 체크. 자, blank train 이렇게 나왔죠. I dropped my cell phone.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결국 분사구문 하자니까 lossing for the train 이렇게 되는 거지. 기차로 연락이 달려가다가 떨어뜨린 거야. 뭐 여러분 이거 분사 구문인데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when 우분사 딱 접속사로 딱 봐도 when이지 해석해 보니까. 그다음에 I 과거니까 러쉬 들가 되겠지. for the train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돈이 없었다. 나는 가방을 살 수 없었다. 분사구문에다 분사구문 부정할 때 그냥 분사구문 맨 앞에다가 나만 써주면 되잖아. 근데 얘는 have라고 써서 들렸고 나 having이 돼야 되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방을 살 수가 없었다. 절로 바꾸면 돼. Because I 돈일까? 그렇지. Didn't have any money가 되겠죠. 자, blank sick. 내가 아팠기 때문에 I didn't go to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 못 갔어. 자, 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렇지. Because I was sick이 되겠죠. 이렇게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